본 에피소드는 소재 특성상 다소 불쾌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해당 소재가 불편하신 분들은 청취를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팟캐스트는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만들어져 실제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7일 월요일 아수라장 16화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티폰TV의 티폰. 멕이TV의 멕입니다. 이렇게 빨리 다시 녹음을 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근황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지금 뭐. 어차피 멕이 형 크리스마스 때 집에 있었잖아. 그렇지. 31일 날. 집에 있었지. 1월 1일 날. 집에 있었지. 늘 그래요. 아니, 나오라고 했는데 나가 귀찮더라고. 아, 근데 저번에 그 누가 영상 보내준 게 그걸 봤었어. 25일 날 혼자 집에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 그랬네. 스트리머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뭐? 외로워? 너 어제 뭐 했어? 집에 있었지? 혼자 있었지? 그저께 뭐 했어? 엊그저께 뭐 했어? 21일에 뭐 했대? 에이, 울겠다, 울겠어. 아, 왜 벌써 말을 해? 365일 내내 혼자 있었으면서 뭐가 외로워? 하면서. 네가 외로운 거잖아. 정답이네. 그게 저희예요. 최근 뉴스라고 하자면 넥슨 매각선언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가장 큰데 김정주 대표가 자신과 부인의 NXC 98.64%를 전량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실제 가치는 한 6조 정도인데 프리미엄이나 경격 뭐 붙여가지고 한 8-10조 정도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넥슨의 영업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던전의 파이터를 중국에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텐센트 쪽에서 혹시 사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긴 한데 뭐 확실해진 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뭐 저번에 15회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중국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지금 많거든요. 매각의 이유 자체가 확실하게 밝혀지지도 않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다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뒤에 확실해질 때 다루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서로는 뭐 이걸로 끝이면 뉴스 뭐 요즘 더 길게 할 생각 없으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분들의 영상을 막 이래저래 모아서 소개 영상을 만들어주고 할 때가 좀 있었어요. 그때 대사 중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했어요. 근데 사실 그 영상이 그렇게까지 그분을 올가맬 줄 몰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알았으면 거. 야, 그 이미지를 아직도 벗지 못하는 우리 마이너 시그니멀 소개합니다. 자, 박수. 합니다. 저 남자 안 좋아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특집이 마이너 시그널을 위한 특집이에요. 그동안 남자를 좋아한다는 이미지. 내가 그것을 풀어드릴게요. 정말 여자를 좋아한다. 여자에 난 미쳐있다. 그 강의를 시켜주게 이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뭐 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 진짜 몰라 나. 저 하나도 모르거든.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야겠다. 바로 미소년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 줄여서 미연시라고 부르죠. 야게 특집. 야구는 전에 했었으니까 그건 아니겠죠? 여러분 생각은 바로 그 단어가 맞습니다. 자, 그럼 일단 늘 하던 대로 역사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미연식 게임과 약게임을 좀 독립시하는 인식도 있어요. 근데 뭐 시그님이 생각하는 이 둘의 차이점이 좀 있나요? 일단은 미연식 게임과 약게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마스터의 의견입니다. 일명 떡신이라고 하는 H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차이가 가장 많이 있겠죠. 예, 뭐 그게 좀 결정적이죠. 그러니까 19세랑 15세랑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죠, 그게. 그리고 게임의 재미 요소도 조금은 달라요. 그러니까 미연식 게임 같은 경우는 텍스처 자체의 재미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게임들과 합쳐져서 다른 재미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약게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텍스트와 그 야한 내용의 기대가 증폭돼서 맨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터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딱 보니까 6시간이다. 말하는 거 보니까 6시간이다. 빨리 살려주세요. 아, 디올링님의 냄새가 난다. 아, 이거 한 줄이었거든, 내용이.
뭐 아무래도 이제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나누는 것 같아요. 게임에서 에로틱한 요소를 전부 다 제외했을 때 게임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주 쟁점으로 잡더라고. 에로틱한 걸 치우면 그냥 존속 자체가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야겜 보통 그렇게 나누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다시 이제 역사를 살펴볼까요? 야겜은 퍼스널 컴퓨터, 그냥 뭐 흔히들 말하는 PC입니다. 동시에 태어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역사가 같이 합니다. 현재 상용화된 야겜 중 가장 오래됐다고 평가받는 것은 1981년 미국에서 나온 애니메이티드 섹스 카툰스 프렌치 포스트 카즈. 에이씨. 야, 카툰이 뭐 또 영어로 써가지고 그래. 뭐, 내가 왜 영어로 써놨을까? 뭐, 대충, 뭐, 카드인데, 그 시리즈래요, 시리즈. 애플2 컴퓨터에서 구동되는 프로그램인데, 그냥 키를 누르면, 야한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게임이죠. 하지만 그렇죠? 최초는 역사적 의의를 두자는 거죠. 지금 뭐 찾아봐봐야 저거 굉장히 조잡한 그래픽에, 거의 뭐, 사람의 형상으로만 인식될 정도의 그런 그래픽일 거예요. 그렇죠. 옛날에 뭐, 1메가로 이렇게, 1메가가 뭐니? 더 낮은 용량으로 만들던 시절. 저 때는 거의 비트 수준 아닌가요, 지금은? 예. 그렇죠. 거의 그랬던 걸로 보고, 몇 개 저도 보기는 봤었는데, 말 그대로 이미지가 지나가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킨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수위가 높았다고는 하던데, 뭐, 궁금하시면 구글을. 뭐 당시 16가지 색만으로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1981년에 온라인 시스템즈라는 회사에서 나온 애플2용 게임인 소프트폰 어드벤처. 이건 이제 장르가 어드벤처이긴 한데 그래픽이 아예 없고 그냥 텍스트만 올라오는. 이건 거의 아설이네요. 아, 잘 아시네. 이제 방송은 아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시작은 원래 뭐든지 다 글이지. 말했죠. 글이 왜 중요하다? 상상력. 소설책들이 재밌는 게 그런 이유죠, 사실은. 네. 뭐, 즉 최초는 그래픽만 존재하거나 그 게임은 뭐 게임으로 가치는 있지만 그래픽이 없었고 아직까지는 그런 뭔가 이렇다 할 정도의 그 완성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근데 뭐 당시 모든 게임이 다 그랬을 테니까. 아, 이 온라인 시스템즈는 시에라 엔터테인먼트의 전신이고 이 시에라의 작품으로는 킹스캐스트, 피어 시리즈, 홈월드, 하프라이프가 있다고 합니다. 와, 굵직굵직하죠? 대단한데요. 뭐 여튼 후에 소프트폰 어드벤처에 그래픽을 입혀 87년에 리메이크. 그것이 레리 시리즈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그래픽과 상호작용이 동시에 공존하는 게임으로는 82년 애플2로 발매된 스트립 포커가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제목만 들어도 대충 알겠네요. 뭐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뭐. 말 그대로 포커 게임인데 상대의 돈을 딸 때마다 걔가 이제 판돈이 없어질 거 아니야. 자기 돈이 없으니까. 그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옷을 한껏 부신받는다고! 왜 말을 못해! 이 부분을 당신이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같은 해인 82년에 아타리 2600용으로 나온 커스터의 복수는 아타리답게 단순한 액션 게임이긴 한데 전에 뭐 아타리 쇼크를 살짝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또 예, 야한 게임들이 이제 우죽수 나오게 됐을 때 아타리 또 쇼크가 온 원인이기도 했었죠. 이 게임의 특징은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플레이어인 캐릭터가 인디언 여성과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최대 해상도가 162 곱하기 192 뭐 이럴 때니까 그때 맛이 있었죠. 이런 거는 어떻게 했어? 나 진짜 이런 게임 모르는데. 아, 이거 다 역시 마스터. 역시 마스터. 아니 내가 예전에 이제 게임 책에서 레리 시리즈는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충 어떤 그래픽인지는 알거든요. 당시 광고는 실제 게임하고는 다른 그냥 이미지로 어필을 했대요. 놀라운 것은 왼손 조종용 조이스틱 어댑터를 별매를 했다고 합니다. 뭐 용도는 잘 모르겠어요. 왼손잡이도 있으니까 외국에 좀 더 많다고 하대. 뭐 지금은 이런 장르에서 일본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본 최초의 성인용 프로그램은 코에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에이의 나이트라이프. 이것도 82년작이라고 합니다. 원래 코에이가 이제 성인물 게임을 처음에 만들었죠. 의외로 그런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 근데 이건 게임이라기보단 부부용 성생활 도우미 프로그램으로서 야 게임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의 생리 주기를 입력하면 임신하기 좋은 날짜와 안전한 날짜를 계산해주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체위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면서 카마스트라네요. 카마스트라. 그게 뭐죠? 인도의 그 성행위를 알려주는 책이죠. 카마스트라라고. 아, 그런 책이 있어요? 아, 그럼요. 알면서 왜 이래? 나 진짜 완전 남한 쓰레기를 만드는 거지. 알겠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요. 다 검색을 해서 쓰는 거예요.
87년생이야. 내가 뭘 알아 지금. 태어나기도 전 얘기야 지금. 우리 중에 제일 장기 잘 알잖아. 그럼요. 나는 모쏠인데. 나는 모쏠이라고. 82년 말에 왜 이렇게 많이 몰려있지 애플2에. 근데 그때는 아마 제재가 없고 규제가 없던. 네. 규제가 아예 없던 시절이죠. 팔리니까 막 찍어냈을 네, 것 같아. 네. 아무래도 간단하게 프로그램 할 수 있고 팔기 쉬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야 게임이라고 하자면 1982년입니다. 롤리타라는 PSK라는 회사에서 만든 단순한 야구권 게임으로. 야구권이 베이스볼 그건가? 아 가위바위보해서 아유 그냥 막 벗고 막 그러는 거지 뭐. 에이 진짜 왜 그러십니까? 그런 게임이랍니다 야구권이. 게임으로도 하지만 그 이제 술자리에서 실제로 진행도 많이 하는 일본에서 많이 한다고 알고 있어요. 예, 뭐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굉장히 친한 사람들끼리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친해야 됩니다. 굉장히 친해야 되는. 아즈마 히데오풍의 아동 여성들이 등장하는 탈의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건 진짜 모르겠다. 이건 아, 나도 뭐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도 모르겠는데. 검색하면 나오긴 하더라고. 아, 원래 검색. 근데 아, 많이 위험한 게. 그 여성들의 나이대가 많이 낮아요. 아, 제목이 롤리타니까. 아, 그러네요. 제목이 롤리타네. 그 지금 나왔으면 큰일 날 법한 게임들이 이때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그렇고 지금 플스만 봐도 이번에 섬랑카구라 같은 경우도 제재가 들어갔죠. 예전에 처음에 만들었던 뭐 섬랑카구라 시리즈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섬랑카구라하고는 좀 많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는 아, 그 얘기는 뒤에 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아, 내가 너무 빨리 질렀군요. 넘어갑시다. 근데 이때 활발히 활동했던 야겜 회사들이 의외로 지금 멀쩡한 회사들이 많아요. 아까 코에이도 그랬죠? 지금은 코나미의 계열사인 허드스소프트, 컬트 게임을 많이 만들었다는 코가도 스튜디오, 이스와 영웅전설로 유명한 팔콤. 팔콤은 뭐 지금도 약간 그 시기에. 일단은 설정이 위험한 게 많지. 팔콤은. 그 여신이랑도 아... 아니 그 친구는 뭐 종족과 모든 걸 안 가려. 저런 써서 인생이 슬퍼지는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지. 지금은 애니를 보면 자주 듣는 음반회사 포니캐년, 그리고 심지어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엔닉스까지 이 당시 약겜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엔닉스가 만들었던 작품 중에 롤리타 신드롬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이기면 벗고 지면 죽는 게임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일본 내 롤리타가 굉장히 붐이 좀 있었대요. 아마 뭐 소설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죠. 네, 그때 분위기가 아마 일본 내에서도 그런 게 좀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때 한 동안. 근데 지금 현재 엔닉스는 이 게임에 대해서 절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드래곤 퀘스트가 아무래도 국민 게임이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그 국민 게임을 만든 회사에서 이런 게임을 만들었다 라고는 언급하기 싫겠죠. 죽어도 싫겠죠. 근데 이 엔닉스는 이런 성인 게임을 만들면서 프로그래밍 내공이 쌓이면서 에로틱한 부분을 치워도 게임의 재미가 남아있는 어드벤처 게임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카루이자와 유괴 안내, 엘도라도 전기 등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실력있는 신인들을 굉장히 영입을 잘했대요. 대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그래서 입상하거나 수상한 작들을 제품화한다든지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회사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포토피아 연속 살인 사건을 마지막으로 에로와는 완전히 결별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엔닉스는 그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죠. 아 지금까지 나오는 게임 중에서 알만한 게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 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진짜 더 모르겠네요. 레리 시리즈는 오히려 알겠는데 일본에서도 지금 저때 나왔던 작품들 전부 다 언급을 거의 자제하는 분위기.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진짜 저때는 사회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밝힐 수가 없을 정도예요. 수의상. 아타리랑 어떻게 보면 그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아타리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막 확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잖아. 상상력으로 커버됐던 부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시점이 되는 거니까. 툼레이드 이런 거 처음 나왔을 때는 그래픽이 막 우아우아 이랬잖아. 그때 버츄얼파이터 1 뭐 폴리곤만 봐도 뭐 다 우아했던 그 시절이었으니까. 그럼 그때도 그 도트를 보고 막 우아한 거예요? 아 왜 저한테 물어. 나도 80년생이야. 82년도를 어떻게 알아 내가. 야 나이 야 오픈하지마. 여담으로 일본은 이런 성인물 게임을 에로게라고 줄여서 부르고요. 뭐 아까 말했던 이제 에로틱한 요소를 치우고도 게임이 되는 미소녀가 등장하는 게임들을 뭐 미소녀 게임 혹은 가루게라고 줄여서 부른다고 합니다. 엔닉스와는 다르게 완전 에로 게임만을 전문 제작하는 회사들도 생겨났는데
아까 말했던 뭐 PSK나 뭐 CSK나 저 S가 제가 하는 그 S는 아니겠지? 시스템이겠지. 챔피언, 마카다미아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잘 모르겠네요. 저도 막 알만한 건 없고. 근데 마카다미아는 이비소프트라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의 자회사였는데 후에 177, 177이라는 게임을 만들게 되는데 이 게임이 일본 국회 차원에서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문을 닫은 회사입니다. 국회가 나선 게임이에요. 일본 에로게 업계마저도 언급을 꺼려하는 게임이래요. 막가자는 거구만. 1986년 마카다미아가 제작한 177이란 일본 형법에서 강간에 대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게임의 목적은 밤에 여자를 추격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게 이루어지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발매 후 일본 국회가 나서서 이 게임의 판매를 금지시켜 그리고 이 게임을 모두 회수했다고 합니다. 아니 맞는 놈은 좀 또라이네 이제. 근데 이게 뭐 나중에 언급하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일루션에서도 비슷한 게임이 나오긴 나왔었죠. 한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여튼 일본에서 규제의 철퇴를 맞은 최초의 에로 게임이라고 합니다. 1987년부터는 불법 제조된 페미컴 롬팩이나 페미컴 디스크 시스템을 사용해서 제작된 에로 게임이 상당수 아키하바라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큰 유통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막 독립 활동처럼 막 자잘자잘한 그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그때 페미컴이 굉장히 뭐 개조하기가 쉬웠나 보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예전에는 뭐 그 보안 이런 문제가 지금과 같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으니까. 실제로 예전에 한번 에로 게임은 아니고 이런 불법적인 게임 에로 게임을 했다고 해요. 방송 좀 살리자. 아, 예. 그러니까 페미컴의 그 그런 비슷한 걸 해보긴 해봤는데 상당히 조악해요. 1990년 닌텐도의 법정 소송으로 대부분 제작을 접었고 슈퍼 페미컴부터는 롬팩 인식칩이 생겨 불법 제조가 쉽지 않아지자 대부분 이 사람들이 PC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만들기 쉽고 제조가 쉬운 개조가 쉬운 페미컴을 가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제 점점 PC 가격대 계속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PC 가격은 혹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8비트를 사주셨었어요. 컴퓨터라기보단 게임기였는데 그게 이제 제믹스용 게임기였는데 그때 가격으로 컬러 모니터로 한 120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됐었어요. 당시 국회에서 이런 에러 게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다뤄졌고 한 중학생이 에러 게임 소프트를 절도한 사건을 계기로 게임 회사 사장이 구속이 되기도 했대요. 그게 좀 웃기긴 웃기네요. 사장이 구속이 돼? 그러니까 이게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뭘 훔쳤대. 저게 무슨 게임이야. 청소년이 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용을 봤어. 이 미친놈. 이거 만들 새끼가 누구야? 뭐 그렇게 됐겠죠. 아~ 그런 식으로 흘러갔겠죠.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거의 나비효과 수준이구만. 네. 여튼 미야자키 치토무의 야, 독... 미야자키란 이름 가진 놈이야. 다들 그냥. 예, 미야자키 치토무의 도쿄 사이타마 연쇄 유아 납치 살해 사건. 그러니까 이때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위에서도 그렇고 여, 밑에서도 그렇고 좀 연령대가 너무 낮은 게 너무 문제야. 그러니까 아이를 대상으로 예, 이렇게 하는 거에 그런 것들을 계기로 사회 문제가 크게 됐고 1991년 사오리 사건을 계기로 뭐 이것도 위에 거랑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오리 사건이 아까 절도하고 뭐 구속하고 이 가정이 똑같아. 이것도 이제 중학생이 이제 절도하고 막 그랬답니다. 교토의 한 남자 중학생이 게임샵에서 사오리 미소녀들의 관을 게임 이름이래요. 그래요, 네. 그 훔치다가 체포됐고 뭐 합의해서 잘 나오긴 했대. 해봐서 잘 나왔는데 이 게임의 내용을 보고 결국 제작사가 또 가택 수사를 했다네. 이 게임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 막 이런 식으로 엮은 거지 또. 그냥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되는 거니까요. 게임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 근데 이거는 좀 내용이 너무 심각해. 계속 아동 막 이런 게 나오고 하니까. 그게 좀 심각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회적... 커버치워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이 사건을 계기로 1992년 컴퓨터 소프트웨어 윤리 기구가 설립되었고 2000년대 이후 미성년자의 성행위 묘사가 금지되는 등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제대로 된 규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게임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AV 시장도 한번 크게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찍어가지고 크게 문제가 터진 적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돼가지고 AV 시장이 생각보다 규제가 굉장히 세요. 그리고 지금도 AV 시장에 문제가 있기는 하죠. 야쿠자 그 연류설이 굉장히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걔들은 불법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법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잘 이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법망만 피해가는 거예요. 합법과 불법의 애매한 관계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거죠. 그 다른 미디어나 이쪽 쪽에서는 이렇게까지 규제가 세진 않는데 아까 말했던 AV하고 게임 쪽은 일본이 굉장히 세다고 합니다. 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후에 더 얘기가 나옵니다. 네, 2000년대 이후부터는 미성년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는요. 1996년 스톡홀름에서 제1회 아동의 상업적 성적 착취에 반대하는 세계회의를 계기로 1998년 이동의 아동 매춘,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등을 처벌 그리고 아동의 보호에 대한 법률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최근에 비슷한 게 있긴 했었죠. 네, 뭐 그래가지고 많이 법이 좀 강화됐죠. 일본이 우리보다 더 빨랐던 거지. 이래서 에로 게임 내에서 미성년자의 그런 행위는 묘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산 안 돼요. 어, 이상하지? 아까 얘기했거든 방송 전에 시건님이 말을 하셨어. 그거 나가는 겁니까? 그거 범죄인데요. 어. 아무튼 법하고 안 맞잖아. 합법놀이죠, 합법놀이. 이게 가능하지? 이상하잖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 게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랑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한데, 이런 거를 이제 피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나왔던 게 그 AV 시장도 똑같아요. AV 시장도 똑같은 게 아줌마 됐다가 교복 입혀놓고 이제 중학생이라고 우기는 게 특히 이제 게임 중에 졸업 이제 팬들을 굉장히 열받게 했던 실사판 졸업이 있어요. 그런 게임 있죠. 네, 있죠. 네, 있는데 있죠. 아, 졸업이나 미연식 게임이 있는데 네. 네. 시리즈거든요. 그쵸. 그게 이제 실사 그래픽을 이용해갖고 만든 작품이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열받는데 거기 한 40대 된 아줌마들을 고등학생이라고 우기면서 찍었던 굉장히 괴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으면 여자가 아니라는 거고 좀 전 누나 좋아합니다. 누나 나 누나 좋아한다고. 40대는 볼 필요도 없다. 아 누나 좋아한다. 누나 아 누나 아무튼 그래서 요건 확실히 사줬어.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합법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아니면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합법 놀이라고 실제로 나이는 까지는 않으면서 성인을 우기는 거죠. 지금은 성인. 아, 그건 진짜 철저하대요. 예, 예 맞아요. AV 시장은 예, 그러니까. 무조건 성인인데 정말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이제 많이 활용한다고. 그게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그니까 격투 게임 데드 오어 얼라이브에서 나오는 마리 로즈가 딱 봐도 그렇죠. 아무리 봐도 고등학생인데 성인이죠. 걔가 프로필상으로는 나랑 동갑이거든. 등장인물의 연령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모습은 어려 보일 수도 있지만 설정상 쟤는 인간이 아니야. 뭐 뱀파이어거나 뭐 다른 종족이야. 외계인이거나. 네, 맞아요. 그래서 수백 살이다. 수십 살이다. 나이가 로리가 아니다. 성인이다. 저 뒤에 또 있네. 저 뒤에 또 있네. 저 뒤에 저거. 아, 난 몰라. 에이. 저 피규어도 그렇잖아. 피규어 저거 흑백이잖아. 저 친구. 이렇게 나이만 한참 많아지는. 야, 박수 왜 쳐? 박수 여기 왜 끊어? 박수 왜 쳐? 좀 살려야 되는데. 뭐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템포 씨가 이렇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흔히들 말하는 합법 롤이라는 캐릭터들이 급증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처음 들으면 와 저 너무 심한 단어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놀랬던 게 이 단어를 일본 성우들 사이에서 라디오에서 막 얘기를 해요. 내가 막 합법 롤이다 하면서 그런 캐릭터를 연기했다. 그런 말들 일본 라디오에서 그냥 하더라니까? 여자 성우들이? 예, 시장이 또 있고 하니까 예. 좀 편하게 또 말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게 별명이 성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거랑은 많이 다른 많이 거죠. 다르니까 문화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들어요. 좀 가볍죠, 일본은. 성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우리나라는 진짜 보수적이니까 되게 보면. 전 침묵 열려있는 척하면서 보수적이죠. 예. 더 이상 말을 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정신 제일 위험하다고.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이때부터 유행한 것이 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 18세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아 보인다면 눈의 착각입니다. 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이 작품 픽션입니다. 이거 비슷한데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이제 문구가 들어가는 게 유행처럼 퍼져요.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아닌 곳에서는 흔히들 말하는 이제 뭐 2차 창작물이나 동인지나 뭐 그쪽도 시장은 거의 뭐 규제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거기 또 뭐 말도 안 되는 거 막 나오니까. 그럼요. 거기는 뭐 동인지도 가려서 말을 해야 되니까 참 힘드네요. 막 말해요. 편집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동인지도 예전에 그러니까 최근 블리자드 측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 캐릭터를 가지고 2차 창작을 만드는 건 상관없는데 그런 에로 쪽은 제발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게 우리나라 그 수학 선생님 세미도 그런 문제가 있었죠. 무분별한 이제 2차 창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2차 창작이라고 무조건 성적인 부분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성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자제해달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전 그것도 있지만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2차 창작물이나 그런 것들이 규제가 있고 없고를 따라서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렇죠. 제재 자체가 이렇게 안 되는 데다가 제재를 할 수도 없는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유통망이나 이런 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리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프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프로의 잣대를 들이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추어의 잣대로서는 모든 게 열려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그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이제 양심과 가치 판단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도 포함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 의견도 하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베르세르크로 유명한 작가가 굉장히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네, 굉장히 뭐 그 장인이죠. 근데 그분이 여자 캐릭터도 굉장히 잘 그리거든요. 그렇죠. 여체가 그냥 예술이죠. 근데 그분이 늘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내 그림을 봐라.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있다라고만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적당하면 저희도 그냥 그러고 넘어가겠는데 정말 심각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거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적당하지 않아. 솔직히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트레미님이 뭘 모르시네. 네, 목소리만 나는 것도 엄청 야한 게 많습니다. 아니 오늘 확실하게 해줄게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야한 얘기 단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시끄러 빨리 해.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점점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2001년에는 정점을 찍은 장르이고 후에 게임의 원작인 야엔이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당시 일본식 분류로 야게임이 아닌 미연식 게임은 TV 애니메이션이 나오기도 했었으니 아 물론 전 연령판이라고 불리는 삭제 버전이 베이스가 되죠. 그 장면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아 그러니까 청춘물로 그냥 맡기는 거예요. 네, 네. 뭐 최근 라이트 로벨이 애니와의 원작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 원작이 미연식 게임이 주가 됐었어요. 2002년 이후 인터넷의 폭발적인 보급으로 우리 때는 와레즈였지. 지금은 토렌트지만 불법 복제와 스포일러의 난무. 뭐 지금은 더 심하지만 난 저 때가 더 심했다고 생각해. 스포일러가.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한 죄의식이라는 건 아예 없었을 테니까. 사실 이런 인식 자체가 생긴 건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예. 그리고 그때 막 오마케라 그러나요? 승원님?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약겜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오마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결국은 그거거든요. 숨겨진 요소? 그렇죠. 숨겨진 요소가 그러니까 덤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결국은 약겜이라는 건 그 덤의 야한 부분만 보고 넘어간다. 어차피 스포일러 다 됐고 내용이 다 까발려졌기 때문에 야한 부분만 보고 넘어간다라고 해서 게임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게임을 갖다 불법 복제로 받아가지고 오마케라그라는 이제 그 100%를 달성한 그러니까 모든 갤러리라든가 이런 CG가 해금된 그런 세이브 파일을 덮어서 아까 싱어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 딱 보고 그냥 지우는 거예요. 네, 이 게임 자체의 완성도나 이 게임 자체의 깊이에 대해서 생각을 아예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건 즐긴 거라고 할 수 없어. 사실 그 과정이 재밌는 건데. 그럼. 네. 물론 제가 하진 않았습니다. 여튼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보급되게 되는 시절부터 인기가 뚝 떨어지게 돼요. 한간에서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1차적으로 가장 성에 대한 호기심이 큰 게 학생 때인데 가장 큰 고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는 팔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당시 이런 에로게임 회사들이 너무 많았대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쿠소 게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양산됐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 모든 뭐 소스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소모한 거죠.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는 시점이라고 보는 때가 있었던 거죠. 점점 자극적으로 가는데 그 자극적인 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먹히고 나서는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죠. 점점 이제 막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끝을 향해 가는 거지. 거기다 이제 입수가 용이한 뭐 상업지라든지 동인지 같은 시장도 있고 인터넷 발달로 이 동인지와 상업지마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계속 죽어갔던 거죠. 끝장이 나게 되죠. 결국에. 어쩔 수 없는 게 솔직히 말해서 약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보다 그냥 단순한 성욕에 분출을 하려면 야동 보는 게 나으니까요. 좋은 멘트였어. 이거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까 말했듯이 이 미연시 시장의 모든 인력들이 최근에는 거의 나이트로벨로 넘어갔어요. 당시 시나리오를 쓰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은 아니면 지금 이제 새롭게 시나리오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나이트로벨 쪽을 먼저 보죠. 거기 시장이 더 크니까. 그리고 퀄리티가 계속 떨어지는 게 이 시장이 돈 떼먹고 이런 게 엄청나답니다. 인건비도 안 주고 막 유령회사 세워놓고 게임 만들어지고 나면은 회사 없애가지고 뭐 임금 체불에다가 이런 게 심하다 보니까 그 고급 인력이 생길 수가 없는 또 구조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되게 비슷한데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을 한창 만들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먼저 만들고 수익을 낸 다음에 돈 제대로 지불 안 하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참고로 마이너싱은님은 프로그래머이십니다. 실제 프로그래머이십니다. 웹이긴 한데 그래도 알고는 있죠. 많이 들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아무래도 그냥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동인으로 만들어서 내는 게 훨씬 더 나았을 수준으로 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판이 옮겨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가 더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판이 옮겨가고 네. 이쪽 시장은 이제 망하게 되고. 후에 아까 얘기했던 게 딱 이거예요. 타임문, 뭐 리프키, 니트로 플러스 같은 경우도 딱 아까 시간님 말했던 것처럼 야 차라리 우리끼리 돈 못 받고 임금 빨릴 바에 우리끼리 그냥 동인으로 살짝 만들어서 해보자라는 식으로 갔던 회사들이 타임문은 원래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 오히려 더 이제 커지면서 양지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화계도 그렇고 게임계도 그렇고 왜냐하면 동인이라는 건 진짜로 즐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양질의 게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인 쪽은 돈을 쫓는 쪽이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의 모든 걸 투영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가성비라는 걸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라 맞아요. 효율적이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장인정신으로 많이 나오죠. 물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회사긴 한데 에로게임을 팔아가지고 빌딩까지 산 앨리스 소프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얘들은 작업빌딩을 들고 있어요. 이 회사는. 근데 여기도 최근에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시장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그 약게임을 만드는 툴 같은 것도 굉장히 오픈소스로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시나리오만 있으면 동인으로 만들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 혹시라도 모르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동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동아리 같은 느낌이 가장 강할 것 같은데 저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서브컬처 쪽을 주로 창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소재는 굉장히 풍부해요. 음악도 있고요. 게임도 있고요. 만화책 같은 거 동인지라 그러죠 보통. 그렇죠. 네. 정말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요. 이게 2차 창작물도 쓰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오리지널 1차 창작을 하기도 하고 그 분야가 너무나도 넓고 많이 있는데 막 동인이라고 해서 꼭 야한 게임이나 야한 동인지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렇죠. 저번에 얘기했던 우타이테나 하츠네미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쪽 계열에 들어갑니다. 동인 계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인 중에 가장 그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클램프라고 볼 수 있죠. 그 만화책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X라든가 마법기사 레이어스라든가 그런 거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카드캡처. 그렇죠. 그걸 언급을 해줘야 알죠. 아, 그런 그렇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드캡처 체리 이제 그게 가장 유명할 텐데 그것도 원래 제가 알기로는 동인 여성 세 분이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상업적으로 넘어간 걸로 저도 그렇죠. 알거든요. 지금은 엄청난 메이저급이죠. 네, 클램프도 그렇지만 타임문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에 동인으로 시작했다 지금은 거의 뭐 어마어마한 회사가 된 케이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고. 여기도 뭐 안 하는 게 없죠. 소설, 게임, 애니메이션 뭐 등등 엄청나게 커졌죠. 자 그럼 역사는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약게임 시장 자체가 무너졌고 거기에 또 인력들이 동인으로 빠졌었는데 그 동인에 빠진 인력들이 오히려 라이트로벨이나 지금 현재의
타이문이나 클램프 같은 애니메이션이나 미디어 믹스 쪽으로 오히려 빠지면서 다양한 이제 인재가 보급되는 그런 형태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야게임 특집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야한 얘기나 뭐 자극적인 소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일본 시장이 돌아가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그 원료를 찾아보면 이 야겜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인력들이 다 굴러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게임의 역사 쪽에서도 크게 한 몫을 차지하는 게 야겜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오늘 주제는. 자, 그럼 역사는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회사 단위로, 개발팀 단위로 대표적인 게임들을 묶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넘어갑시다. 하다 말로 일단 해요. 나중에 편집해 줄 테니까. 예전에 뭐 삼국시대까지만 넘어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시대 말고 중국 삼국시대만 해도 남자들끼리 동침하고 이런 게, 그리스 시대도 그렇고 남자들이 남자 얘기 좀 그만해. 내가 그런 거 안 한다 그랬잖아. 싸가 좀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걱정 마. 말바람 졸로 가. 이런 위험한 너.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터지는 거야. 아니 그래도 내가 얼마나 편집을 해줘야 돼. 아니 그래도 사실을 은폐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그때는 이상하지 않았던 시대니까요. 요번에 그 제가 오리진 재밌다고 했죠. 오디세이에 그런 내용 굉장히 많아요. 그럼요. 남자건 남자, 여자건 여자, 그런 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때 시대상이라는, 그러니까 게 성에 굉장히 대해서 아주 오픈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그게 또 시대마다 그런 이제 또 연애관이라든가 아니면 뭐 윤리관이라든가 또 도덕도 완전히 다르고. 다르죠. 그렇죠. 네. 그것도 사회와 함께 같이 바뀌어간 건데. 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역사를 얻기만 하잖아요. 어떡할 거야. 여긴 빨리 지나간다. 빨리 하자고 그러지. 아, 그러니까. 새벽까지 가겠는데, 이거. 이거 말했잖아. 막 동급지 이런 거 나오면. 아, 몰라요. 나. 아, 모른다니까. 왜 자꾸 나한테 그러지? 자, 빨리 합시다. 당신은 마스터를 불렀으니까. 아니, 남자가 좋아해. 그 기회 없애야지. 그렇다고 에로게 마스터는 더 싫어. 아, 차라리 난 에로게 남자가 여자보다 뭔 문제야, 니까 차라리 에로게 마스터나. 어우, 두야. 걸즈사이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네? 뭐요? 걸즈사이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죠? 아, 진짜. 비엔 싫어합니다. 아, 근데 그것도. 아, 또. 봐봐, 다 아니, 비타에도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건 편집해줄게요. 네. 우리나라 성우 지망생들이 BL 드라마 CD 녹음을 많이 하거든요. 아르바이트로. 근데 그게 돈이 좀 돼요. 근데 그게 그 팬들이 와가지고 조공도 해주고 그런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BL은 기본적으로 소설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아까 말했던 막 그 일러스트 집이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CD라든지 이런 2차 문화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외로 그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한데 이제 숨겨져 있어서 모르는 거죠. 그 BL 시장은 작품을 냈다 하면 기본 판매량이 보장되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에요. 아, 물론 저는 진짜 안 봤습니다. 소설로 그냥 읽는 재미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제 PC통신을 통해서 읽었던 그, 아, 나 이거 편집해줘야 돼? 아, 이거 소리야? 이게 재미가 살려야겠는데? 이거 살려야겠는데? 아, 우리가 예전에 그 PC통신에서 많이 읽었던 그 야설을 보면 진짜 되게 단순해요. 좀 조작, 조합하지. 서사가 그냥 단순히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기승전결 아니야. 기결. 성행위로 넘어가고 다시 또 무슨 사건이 일어나고 성행위로 넘어가고 이게 다인데 BL은 기승전결이 있다는 스토리가 있겠지. 스토리가. 아, 그 왜냐면 남성이 바라는 거랑 여성이 바라는 그 과정이 달라요. 그러겠지. 네. 남자는 기본적으로 막 말 그대로 결만 보고 싶어해. 그렇지. 여자들은 이제 서서히 올라오는 그 느낌을 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일련의 과정이 여자들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 바라질 않았어. 근데 그게 진짜. 아,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그게 진짜 웃긴 게. 우리 근데 이 얘기 언제 끝나? BL 얘기가 왜 이렇게 길어? 왜 그랬잖아. 방송 한참 한다니까. 아, 몰라. 여자 스트리머인데 목소리 굉장히 귀엽고 남성향 약겜만 전문적으로 하는 스트리머가 있어요. 인기가 좋아. 나도 해야 되나 그거? 아니, 남자가 하면 메리트가 없지. 여자가 아유, 남자 걸 한다니까? 아유, 또 남자가 하면 또 모르죠. 그럼 형은 이제 아까 말했던 그 BL. 아, 그러니까 BL 딱 해주면 아, 또 모르지. 목소리 두 개로 해서.
편집해 줘야 돼요? 이거 편집해 줘야 돼? 아, 뭐 맨날 편집을 달래. 뭐 편집 안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 녹음을 뭐 한 시간 넘게 했네, 뭐. 아니, 나. 써먹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 아니, 나 남자 좋아한다는 이미지 벗겨준다며. 아, 나 벗겨주려고 그랬지. 자기하고 계속 이게 무슨 말인데. 뭐라고. 아, 몰라. 왜 이러는, 나 이러다가 약겜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는 굉장히 이상한 남자가 될 거 아니에요. 아, 뭐 양성여자도 괜찮지. 아, 시끄러워. 뭐 가리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우, 두야, 아우. 아, 큰일 난다 오늘. 아, 마이너 싱어는 철저하게 여성분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이상한데? 자, 빨리 넘어가요. 다음으로.